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횡성 우천 제2농공단지가 기업들로부터 인기가 좋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횡성군과 투자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횡성군 우천면 일대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우천 제2농공단지입니다.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30만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에 영동과 중앙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원주 강릉 간 복선전철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기업들의 이전 대상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5개 업체가 횡성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내년까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이 전국 고속도로라든가 도로망,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쪽에 오게 된 이제 가장 큰 목적은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전이 완료되면 180여 개의 지역 일자리가 생기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이전 기업의 빠른 정착과 경영 안정을 위해 행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은 인력의 문제, 또 고용 인력의 주거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도 다 제가 전담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이달 중에 또 한 번의 투자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기업들의 이전 문의가 주르르 있어 농공단지 완공 예상 시기인 8월이면 전체 필지의 50% 이상이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